네, 안녕하세요. 강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요, 신풍역 신동아 파밀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여기 지금 일단 이 세대수가 몇 세대죠? 아, 지금 저희가 대단지로서 예. 1685세대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철거가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아까 단지명이 신풍역? 아, 신동아 네. 파밀리. 파밀리에. 네. 여기 주소지가 어떻게 돼요, 정확히? 정확히 주소지가? 네, 서울시. 아, 네. 영등. 영등포구. 신길동. 네네. 413-8번지. 자, 그러면은 요 지금 입지에 네? 1685세대가 들어온다는 거죠? 네네, 대단지죠. 22,000평이요? 네, 22,000평이에요. 네, 그러면 네. 가까운 그냥 지하철역은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신풍역이 있어요. 거기가 몇 호선이죠? 거기가 7호선. 예, 그리고 또 있나요? 가까운 데가? 아, 그럼요. 7호선에서 한정거장이면 대림역 2호선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 예, 예. 신안산선이 9일날 내일모레 착공 들어갑니다. 잠깐, 그 신안산선은 지금 요번에 새로 이제 개통 발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나왔나요? 네. 그게 그 신풍역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신풍역이죠, 이름 자체가. 저희 단지 바로 앞에요. 단지하고 바로 길 건너편, 건너편에 바로 있는데요. 네, 그럼 여러분 이따 네. 저희가 신풍역에 일단 직접 걸어서 가볼 건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게 지금 이 계약할 수 있는 네. 평형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계약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네 가지 평형대는 있어요. 네네. 21평, 25평, 27평, 네. 34평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네. 지금 현재 지주들이, 네. 조합원들이 1685세대 중에 네. 1635세대가 지금 계약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에요? 50세대 정도라고 지금 보는데요. 50세대? 네, 이제 그건 지금 저희가 하면 4차인데 네네. 5차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그 고객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네. 21평의 평당가는 얼마죠 지금? 21평의 평당가는 지금 전용률이 거의 한 20평 정도 된다고 보고요. 전용 20평이요? 네. 평당가는 네. 1400에서 1600 정도. 그러면 3억 5천에서 4억이 안 들어가 안 되죠. 4억이 안 들어가고 네, 3억 5천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억 5천 전후요? 네. 자, 그러면 25평 같은 경우는요? 네. 25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25평 물량은 정말 거의 다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현재 금액은 한 4억 3천 네. 전후 전후? 네. 기준충 한 4억 5천 정도? 그렇죠. 아주 아니 최상층이어도 4억 5천 넘지 않습니다. 자, 그럼 25평이 4억 5천 정도면은 네. 주변에 단지랑 비교할 만한 데가 있나요? 당연하죠. 요 바로 신풍역 바로 네. 그 뒤쪽으로 보면 삼성 레미안 에스티움이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얼마죠 시세가? 2년 전에 지금 입주했었거든요. 네네. 시세가 그때가 4억 5천이었는데 네. 지금 9억이 넘어요. 9억이면은 지금 저희 네. 거 신동아 파밀리에도 향후에 네. 9억 이상은 갈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렇게 갑자기 그 가격이 오른 상승 요인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신안산선 발표하면서 슬슬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네네. 네, 그러면서 이번에 9일날 착공 들어가잖아요. 9월 9일 다음 주에, 월요일. 네. 9일날 착공 들어가면서 확 더 뛰어버린 거죠. 아, 그러면. 이 주변이 트리플 역세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상 뛰어버린 거죠. 아, 여러분 지금. 아, 네. 25평이에요. 몇 개 남았나요?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요?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은 이제 입금하시고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네. 입주하신 분들은 앞에 신안산선 신풍역 들어오게 되면 네. 여의도까지 몇 정거장이죠? 여의도까지? 세정거장? 세정거장이요. 네. 아무튼 예전에는 1시간 반 걸렸던 게 네네. 안산부터 저기 서울역까지거든요. 네. 이게 개통이 되면 25분이면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네. 지저분하게 철거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 네. 지금 새 아파트 1635세대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새 아파트가요. 네. 물론 여러분들 그때 입주할 시점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세가 네. 지금 구매가에 비해서 네. 거의 두 배 이상 네, 그렇죠. 예,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2019년 9월 지금 이제 금방 마감되겠네요. 그죠? 거의 다 됐다라고 봐야죠. 지금 입금해놓고 대기자들이 많거든요. 예, 여러분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네.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 영상 저희가 보시고 연락 주신 분은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아니 전화 주시면 상담은 들어가는데요. 네네네. 아무튼 조금 더 욕심을 좀 내셔서 네. 좀 적극적인 자세로 네. 욕심을 좀 내시면 아무래도 조금 차익을 보시지 않을까.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신풍역 네.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지금 다 건물들이 이제 이렇게 다 철거 써 있네요. 네, 지금 현재 예. 다 이제 전부 다 나.
봤어요. 이게 다 철거가 될 것이고, 그죠? 그렇죠. 저 뒤에는 아. 다 이제 철거 현장이고요. 아, 이렇게 서울 삼복판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죠. 다들 이걸 보고 들어오셔서 네.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네, 계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심풍역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가 네. 지금 이제 내일 오후에 네. 네, 이쪽에 철거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아, 또 해놓은 거네요. 네, 위험하니까 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그렇게 보시면 네. 월세를 2천만 원씩 저희가 받고 있었죠. 아, 이번에 나갔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가네. 이것도 이제 추석 지나고 철거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직접 여기 현장 오시더라도 이렇게 이걸 다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네. 자, 철거될 예정 아, 건물입니다. 네네. 네. 바로 신풍역은 바로 건너편. 네네네. 신안산선이 지금 건너편. 광장공원인데 예예. 거기가 신풍역으로 들어섭니다. 신풍역으로? 네, 일단 바로 앞이죠. 거의 다 왔네요. 사거리인가요? 네, 사거리. 신길광장공원 앞 사거리. 네, 저 앞에 풀숲이 많이 보이죠, 나무들. 아, 저기가 이제 네. 저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신안산선. 네네. 네, 여기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레미안 단지가 저기 아, 저거죠? 저쪽에. 저쪽에. 저쪽에 레미안 단지. 네네. 로고 있잖아요. 예. 거기가 삼성 레미안. 예. 그리고 팀입니다. 저희가 신길 광장 공원 앞 사거리. 그렇죠. 요 앞에 여러분 네. 9월 9일날 대통령 네. 예, 발표가 있는 네, 네. 신안산단지 여기 들어오는데. 그렇죠. 발표는 이미 했고 이제 착공이죠. 그러면 여기 저희 앞에 단지에 네. 그 출구가 나올 수 있겠네요. 요 앞에. 앞이니까요. 당연히 출구가 되죠. 네, 여러분 신안산 신풍역 앞에 네. 저희 그 신동아 파밀리.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팀장님 저희가 지금 아까 그 바로 저희 네. 저희 건너편 저기 바로 네. 저희 신풍역 신동아 파밀리 현장 바로 건너서 여기가 지금 이 자리죠 여기. 네, 여기. 예. 광장공원.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신안산선. 신안산선 광장역.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는 광장공원이죠. 네, 광장공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울시 구인가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네. 신풍역 신안산선도 네. 여기 들어온다는 그렇죠. 여기가 위치네요. 정류장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가 여기는 3차선이고 네. 여기 바로 아까 여기 4차선 네. 지금 출구만 해도 지금 한 3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럴 7개? 예, 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지금 현재 그냥 저희가 교차로지만 신안산선이 향후에 개통이 되면 네. 출구가 다 생기고 바로 저희도 신풍역 신동아 파밀리 단지로 바로 연결된다는 거. 그렇죠. 바로 초초 역세권이지 않습니까? 초초 역세권이죠.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신동아 신풍역 파밀리의 현장도 보여드리고 직접 여기 역사가 들어오는 이 자리에 서서 영상을 통해서 모든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은 호실은 몇 개 안 남아있고 세대가 지금 입금하고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조금 선물로 주셔야 돼. 조금이 아니라 여러분 빨리. 예,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 기회. 예, 특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요 인근 주민들, 네. 여기 신풍역 일대, 네. 대림역, 영등포구 주민들은 요런 아주 좋은 정보들을 바로 그 동네 옆에 두고서 네. 그냥 놓친다는 게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이 서울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여러분. 특히 초역세권 예. 주변에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고요. 최소한 아무리 못해서 3억 이상은 네네네. 정말 프리미엄을 온다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서울시에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멀리 보지 마시고요. 바로 이 서울 도심만 해도 이런 좋은 물건도 있으니까 그럼요. 예 얼른 계약하시는 분들이 네. 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돈 벌어 가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희가 네. 아까 그 현장 그 신안산선 개통되는 네. 그 공원에서 걸어서 지금 네. 신풍역 한 3분 출구 네. 가깝네요, 상당히. 3분에서 5분 정도 서려면 네. 네, 신풍역 7호선까지 충분히 가능. 자, 그러면 지금 향후에 지금 신안산선 개통되면 네. 요거 7호선하고 지하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브릿지로 연결이 돼야만 되죠. 네, 그럼 저희 단지에서 네. 바로 나오자마자 비를 안 맞고 그러니까 바로 내 차트 네. 내려와서 비나 눈을 맞지 않고도 네, 7호선 햇살을, 네, 햇살 뜨거운 햇살을 맞지 않고도 연결을 해서 바로 네, 현장까지 가능합니다. 네, 네. 신풍역 신동아 파밀리에 네. 네, 지하철역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깝습니다. 한번 출구가 무조건 신풍역이. 아, 그럼요. 네, 바로. 감사합니다.